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잔바리 B급 소식들을 골라 전해드리는 B급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급 청문회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승진 씨가 지난 1월 14일 통닭엔 맥주란 닉네임으로 복면가왕에 출연했지만 1라운드 조기 탈락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무대에서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개망신을 당하고 쓸쓸히 무대를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첫 8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와중에 B급 청문회 멤버 한 명은 떨어진 주식에 계속 물을 타 수익률이 마이너스 6,700만 원을 넘어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 씨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주식이. 아 씨발 좋잖아 진짜. 다음은 남호연의 눈 시간입니다. 날카로운 시각으로 B급 청문회 소식을 전하는 남호연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남호연 씨, 머리는 왜 이렇게 노랗게 하신 거예요? 네, 2024년 갑진년 황금용의 행위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밝은 기운을 주고자 이렇게 노랗게 염색을 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입니다. 그 기대를 모았던 콘서의 새 콘텐츠죠. 이 꼬치꼬치가 6회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남호연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재미가 좆도 없어요. 예. 제작비만 존나 들어갔어. 남 기자? 예. 네. 승관수입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난달 나트랑에서 촬영한 B급 청문회 골프 선수 편이 충격적인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달 업로드된 오빠 나이스샷 미녀 골프 선수 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미녀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 미녀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남 기자분이 그 미녀 골프분들을 직접 보셨잖아요. 네. 보신 그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속았습니다. 같이 보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이름이 미녀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한동안 잠잠하던 그 B급 청문회 조회수가 이 폭발적으로 오른 사건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똥궁기 김병만 편인데요. 네. 영상 업로드 일주일 만에 조회수 230만회를 기록하는 등 관련 기사가 무려 20개 이상이 올라왔고요. 저희 B급 청문회 거의 가뭄의 담비 같은 네.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병만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셨더라고요. 네. 하지만 댓글에는 뉴담 왜 안 나오냐, 뉴담 숨어 있냐, 뉴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네. 노우진 씨도 같이 나오나요? 뉴담 한번 보고 싶어요. 뉴담 직접 나오 뉴담 씨에 관련된 댓글이 네. 실제로 뉴담 씨를 어떻게 그 섭외를 좀 해보셨나요? 뭐 연락을 취해보셨나요? 어땠나요? 원래 그 저희 개그계에서는 친분으로 따지면은 네. 우리 최성민 씨도 뉴담 씨랑 절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밖에 그 저희 뭐 멤버들 댓글도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저희 그 B급 청문회 게스트가 그 질문 관련해서 네. 게스트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3명에 대해서도 네. 또 많은 댓글들이 요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 김승진 씨에 관한 댓글인데요. 네. 김승진 씨 댓글을 보면은 그 전에 있던 우리 안모 씨라는 개그맨보다는 나으나 시간이 갈수록 멘트는 없고 우통 좀 그만 가라. 예, 몸으로 하는 빗속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빗속에 도착할 수 있어요. 네. 잠시 생방송 중에 예.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남호연 씨에 대한 댓글도 있나요? 네. 남호연 씨 저에 대한 댓글이 있는데요. 아, 남호연 소리 좀 그만 질러라. 아하. 게스트 말 자르지 말고 경청 좀 해라. 라는 이딴 댓글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 되나요? 네. 뭐 어떤 뭐 제가 그 청문회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제가 좀 게스트보다 이게 티키타카 하는 과정에서 네. 청문회다 보니까 조곤조곤보다는 약간 좀 지르는 톤으로 컨셉을 네.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게스트랑 티키타카 맞다. 근데 그 시간이 좀 갈수록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네. 그 분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네. 그래서 갑자기 좀 가다 좀 소리를 줄였습니다. 경청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댓글로 초심을 잃었다. 너 왜 컨셉이 안 맞게 예전처럼 소리도 지르고 바락바락하고 욕도 좀 하고 그러지 왜 이제 좀 구독자 늘었다고 몸살이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시 좀 질렀어요. 네. 지르고 욕도 좀 했어요. 와 예의가 없다. 너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다 다시 좀 내렸어요. 네. 너 다시 초심 잃었다. 이런 씨발 그럼 어쩌라는 거야. 네.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청문회 컨셉을 맞춰서 그냥 이거 컨셉으로 하는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무 색깔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이죠. 지금요. 지금 우리 토크쇼 시작한 지 지금 1년 됐어요. 예? 네. 근데 그 우후죽순으로 지금 대형 토크쇼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노파구 탁지훈이나 짜나뇽까지 자, 지금 시간 메이저 씨발 정해 봐. 네. 메이저 토크쇼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톱스타들 데리고 하는데 예, 그 얘기는... 우리 영세업자가 살아나려고 예. 어떻게든 바둥바둥 1년 동안 버티고 자, 살아나는 거 경련을 위로를 못 해준 건 예. 말이야. 그거 게스트 말했잖아. 그러면 못 받고 그거 짜나요 봐요. 그러면 나도 그거 봐. 지금 좀 잘 나가면은 된 내용 앞에서 말이야. 아유 씨, 아유. 그리고 당신 그것도 있어요. 예. 당신 댓글도 이게 뭐야? 최성민 안정적인 진행으로 제2의 유재석 지랄 연병하고자 빠졌네. 이딴 댓글만 지가 베스트 댓글로 해놓고 말이야. 댓글 얘가 다 조작하는 거지. 네, 남호연 씨. 네, 남호연 씨가 잠시 과열된 것 같은데요.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광고가 없습니다. 아, 광고주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독자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콘텐츠 제작소의 메인 콘텐츠. B급 청문회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MG들의 성지 영등포에 김승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승진 기자. 아, 언제까지 기다려? 김승진 기자.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거리에. 김승진 기자. 아, 나도 지금 나이가 37인데 지금 내가 언제까지 최정민 지금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나도 바빠요, 일이. 아이가 줄어서 내가 뭐야 이거 이 사람 내가 김승진 기자 지금 방송 중입니다. 김승진 기자. 아니 거리에 사람 있어 내가 뭐 인터뷰를 하든가 지내네 맨날 방구석에 처앉아가지고. 김승진 기자 지금 그 생방송 중입니다. 김승진 기자. 예 김승진 기자. 네 영등포 현장에 나와 있는 김승진 기자입니다. 네 제가 영등포 나온 이유는요. 여기 굉장히 MG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2024년도에도 네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예, 김승진 굉장히 기자? 지금 볼이 얼고 온몸이 지금 굉장히 엄동사란인데요. 예, 천천히 네, 하세요. 예. 2024년도에도 네. 과연 B급 청문회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할지 정말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시민들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최상민 앵커님과 남아연 아나운서님께서 잘 좀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나운서예요? 네. 자, 직접 이제 그 시민들을 만나본다고요? 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 믿어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젊은 친구들로 보이는 누가 와도 B급 청문회 구독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저만 찍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유튜브 보세요. B급 청문회란 유튜브 아세요? B급 청문회 아시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바쁜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B급 청문회 다 모른다고. 노빠꽃 탁재현은 아세요? 노빠꽃 탁재현은 아세요? 네.
논박구 탁재는 안다고 합니다. 비급 청문회는 모르고요. 아, 그 비급, 이거 하셨던 분 아니 비급 청문회는 모르십니까? 비급 청문회도 본 것 같아요. 아, 비급 청문회를 본 것 같습니까? 한 세 분 이렇게 나와서. 아, 네, 맞습니다. 비급 청문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자주 안 보고 가끔 뜨면 봐서. 아, 자주 안 보고 가끔 뜨면 본다고요? 노빠코 탁재현은 알고 계시나요? 그거 그 탁재현. 네네네. 신동엽의 짠한 형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잘 모르시고요. 아, 네. 좀 공평한가요? 공평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신동엽의 짠한 형은 아직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유튜브 많이 보세요? 그럼요, 유튜브 많이 보죠. 비커 정문 알고 계시나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비커 정문 재밌게 보시나요? 그 제가 그 타 프로그램이 되게 요새 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그래도 타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저희는 지금 비급 청문회 나왔는데. 아, 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 비급 청문회 최근에 그 김병만님 나온 것도 봤고. 아, 네네. 그리고 이제 혹시 구독을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구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눌렀습니다. 자, 노바코 탁재훈, 짠하녀, 비급 청문회. 과연 셋 중에 어떤 컨텐츠를 가장 좋아하나요? 아, 그래도 B 보다는 노바코 탁재훈이 아무래도 많이 보죠. 예, 그렇죠, 그렇죠. 비급 청문회는 제가 이제 해서 더 많이 볼 예정이고요. 그 다른 프로그램도 많긴 하지만, 네, 그 B급 청문회 정말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마음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면 될까요? 네, 뭐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 강서구 사는 28살 유지감입니다. 몇 살? 28살. 사람 앞에 대고 높아고 탁재훈 재밌다고 하네. 아이, 그게 아무래도 선배님 카메라 꺼요. 선배님이 카메라 내려봐요. 아, 선배님. 네,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B급 청문회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2024년도에도 B급 청문회 저는 최성민, 남우영과 함께 정말 큰 웃음 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 먹자골목 MG들의 성지 곳에 나와 있는 김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끝내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B급 청문회의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을 섭외하자는 PD, 과연 제정신인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키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